오늘 미사는 이민수 레오 신부, 남기덕 안토니오, 장숙희 엘리사벳, 박안젤라, 방안젤라 테오도라님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정정일 아드리아노, 권진희 로사, 하재충, 오간난 아니에스님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어서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형제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역삼동 성당 밤 기도회 봉사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실 때 우리들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문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사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열왕기상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중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참의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달란트의 아주 많은 황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가르침 그 마음에 있으니 걸음걸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낸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음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음식 중에 못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뭐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뭐든지 잘 먹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잘 먹는데 아직까지 젊지만 가끔 어떤 음식은 잘 이제 안 맞는 경우를 보면서 아, 나도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그걸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먹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음식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안 먹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먹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태도를 비판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갔을 때 우리가 자기하고 좀 식습관이 좀 다른 사람이라든지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불만을 가질 때가 있고 비판을 할 때가 있죠. 특히 자매님들 남편분이 식사 맛있게 했는데 안 드시면 어때요? 화나시죠? 그렇죠? 애들은 어때요? 맛있게 해서 이거 몸에 좋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아직 힘든 거예요. 막 먹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요,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비판의 대상인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돼지고기를 같은 음식을 잡수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먹었으면 성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만일에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다 잡수셨다면 이스라엘에서의 성교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주 기본이었기 때문에요. 그 문화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도 존중하셨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도 존중하셨던 분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선교사로 일을 할 때 또 아니면 제가 로마에서 공부했었을 때 선교학을 공부할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교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건가,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이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요 부분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자 보면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기본, 바닥은 바로 존중과 배려라는 겁니다. 음식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과 그런 율법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세상,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 소속이고 선교사입니다. 저희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은 복자 요셉 알라마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들을 양성할 때 가르침을 주셨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였느냐면요,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죠? 음식이에요. 누군가의 불명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나는 김치를 원해, 한국 사는 거, 그렇죠?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겠죠. 다양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존중을 배려하면서 그게 스며들고 적응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기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만난다면 아마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입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음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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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정성 들여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간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나리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